이렇게 한강에 노을 지는 거 보면서 퇴근하는 게제 소원이었거든요. 오늘 소원 하나 이뤘네요. 소원 한번참 소박하네. 야, 쟤귀 모양 신기하죠?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한테는 흔해요. 귀 대고 눌리는 게 일상이라. 귀가 혈관이 약해서 금방 부풀어 오르거든요. 훈장 같은 거네요. 네? 열심히 훈련했다는 훈장. 그렇네요. 저도 훈장 있어요. 대학교 졸업장, 외국어 점수, 각종 자격증들. 근데 이팀 오고부터 그런 훈장들이 쓸모없는 직업도 하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지네요. 지금 당장에야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곧 준영 씨 훈장도 막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. 힘내라고요? 네. 온마음 씨는 열심히 힘내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전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. 힘내라, 열심히 해라. 들을수록 오히려 힘 빠져요. 이미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힘내라고? 얼마나 더? 뭘 어떻게?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들거든요. 저는 단순해서 그런가? 힘내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말해준 사람들한테 막 보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저 시합할 때 힘내라 화이팅! 막 이런 소리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들리거든요. 그러면 내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. 이겨서 저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.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가? 주변 사람들한테 힘내! 이런 말 하는 게 버릇됐어요. 근데 준혁 씨말 듣고 나니까,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자제해야겠어요. 저 환승해야 돼서 저쪽 가서 내려야 되거든요. 자기야, 그랬어요.